자, 현둥은? 그래요. 자, 이번에 잘난 척은 누굽니까? 저요. 아, 도원군 얘기해 보세요. 전요,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도운도 이거 잘해? 하면 아, 당연하지 이러면서 한판 붙여가면 무조건 콜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저에게 잘난 척 금지점을 내렸어요. 아,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개춘절날 어린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팀이 예선 1위로 4강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1대1로 비겨서 페널티킥까지 차게 됐거든요. 아하. 근데 옆에 있는 내가 저한테 이동훈도 무조건 골 낼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지 걱정 마 큰 소리 치다가 공을 막 찼는데요.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갈랑 말랑 하다가 골 때문에 그 공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라는 게 단순해. 맞는 얘기야. 잘난 척하면 그런 거야. 결국 사람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 4위 전에서 4위 했어요. 아유. 근데 아빠, 아빠도 잘난 척하다가 큰 꼬다 치는 거 같잖아. 언제 했어요? 언제? 한 두 달 전쯤에 아빠가 도전 전국에 나가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노래 연습을 너무 안 하시면서 저한테 돈, 아빠가 왕년에 10대 가수였어. 그렇지. 1등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놓고서 결국에 결승전에서 가사 잊어먹고서 똑 떨어진 거야. 아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요. 겸손의 마음으로. 네, 알았어요. 네, 겸손하게 살아야죠. 연필 세 자루 이상은 안 돼. 자, 리언이야, 얘기해보세요. 저희 엄마는요, 연필 세 자루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세요. 하나를 다 써야지 또 하나를 더 채워주시는데요. 다른 친구들은요, 연필도 많고 색연필도 많고요. 지우개도 두 개, 세 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 필통만 너무 가난해요. 연필 세 자루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기가 되면은 새로운 물건 많이 받으니까 선물도 받고 하니까 여기 놓고 자유대로 써라 했더니 조금 쓰고 냅두고 조금 쓰고 냅두고 이제 한 학기에 이제 딱 규칙을 정했죠. 연필 세 개, 지우개 하나 딱 주고선 이걸 쓰고 나머지 또 필요하면 써라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필통을 봤더니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어? 얘가 어디서 훔쳤나? 싶었더니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약간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넣어놓고 모아놨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낭비를 줄이자. 아끼는 거를 좀 가르치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아, 뭐 좋은 취지 참 좋으네요. 근데 다 쓴 볼펜을 넣고 다녔어요, 필통에? 왜냐면요, 다른 친구들은요 엄청 많이 갖고 다니는데요, 저도 많아 보이려고요. 많아 보이려고. 많아 보이기 싶어서. 아. 그래, 그거 학생들의 그 필통을 이렇게 딱 열면 뭐가 세팅이 딱 돼 있는 거 자랑스러워. 그리고요, 저는요 A4용지 하나도 한 장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써야 돼요. 근데 엄마가요 A4용지는 이 돈 모아서 네가 사서 써. 그래서 제가 한 권 샀어요. 아, 정말 불쌍합니다. 아, 이현 씨, 그 종이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쓰게 했더니 그 A4용지가 이렇게 종이에 들어있잖아요. 그 낱장으로 된 거를 하루에 동생이랑 둘이서 다 쓴 거예요. 아, 그렇지. 막 다 그린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금지령을 낸 거죠. 이제 쓸 때면 확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라. 네가 하나 쓰고 잘 쓰고 또 그러면 엄마가 또 자유롭게 해주지. 그러면요. 연필 두 개랑 그렇고 볼펜 두 개만 더 주세요. 아, 또 여기서 또 일을 아니 너는 왜 또? 그러면요, 이거 A4 용지 하나 하루에 한 장 쓰면 아이스크림 하나 싸주고요. A4 용지 한 개 이상 더 쓰면 아이스크림 오늘 안 사주는 걸로. 그래서 내가 3MC야.
그렇죠. 지금 씨야 어쨌든 이게 양쪽에서 진행하다 좀 처지면 딱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하고.